네, 사전투표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제 하루 12.14%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네, 현재 정오 기준으로는 네. 17%가 넘었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분산투표로 봐야 될까요? 최영미 평론가님.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고령층들은 이게 집 밖으로 나가는 걸좀 두려워하는 현상이 있고요. 네. 또이 총선 이슈가 코로나19에 다 묻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뭐 굳이 총선에 투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투표율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자,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본투표일은 줄이 길어지면 위험하다. 사전투표에서 미리 찍자. 이런 네. 분산 효과가 하나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물론 공약과 정책이 많이 실종돼 있긴 하지만, 이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 심판론하고, 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좀 오히려 이 정부를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각 지지층들의 세력 결집은 또 총공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12.14%는 정말 놀라운 사전투표 첫 번째 기록이고, 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보니까 15%를 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사전투표 이틀 동안만 만약 20%를 넘어간다면 아무리 분산투표 효과라 하더라도 본투표에는 기본적인 유권자들은 모이게 마련입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지난 2016년 20대 이 총선의 투표율 58%를 넘어설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서 여야는 서로한테 유리하다고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정연님, 네. 도대체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그걸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알면 돗자리를 깔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이 선거할 때 되면, 아, 많이 할 경우는 이제 바람이 분다. 선거할 때 바람이 분다라고 맞아요. 해서 야당한테 상당히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었어요. 예. 또 적게 할 때는 이제 조직표를 가진 여당, 집권 여당이 상당히 조직표를 많이 이제 어떤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맞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세대 간의 이제 투표 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아, 이게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방침이 많이 틀리고 있어요. 지난번 아시겠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이 20.14%였습니다. 네. 최종투표는 60%였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26%가 사전투표율인데, 최종투표율이 77%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오히려 이게 투표율보다는 어느 세대가 투표를 많이 하는가가 네.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이라고 봐요. 연령대별 투표율이 네. 중요하다는 말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점점 어떤 연령대가 분명해지면서 연령대별 지지 성향들이 조금의 특색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각과 달리 굉장히 보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30대, 40대가 굉장히 진보 지지층들이 강합니다. 반면에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같은 경우는 또 보수 지지층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오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오후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투표장에 와르르 또 몰려나가서 뭐 상당히 이제 투표장 상황이 이제 혼잡했던 그런 빚었었는데 저는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게 뭐 최종 투표율로 연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체 투표율보다는 어느 정도 세대별로 누가 많이 투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각 당의 어떤 희비가 좀 엇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사전투표 상황을 보니까요. 여권은 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이해찬 대표까지 총출동해 이 사전투표 분위기를 살리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15일 당일 투표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것도 각 당의 전략이 담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고정 지지층들을 빨리 많이 끌어내는 예. 이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 20대 같은 경우는 제3의 선택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국민의당이라는 네.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양쪽 진영, 즉 거대 양당들의 어떤 진영화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진영 투표를 어떻게 하면 서로 결집도를 높이느냐. 저는 거기에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야나 마찬가지지만 서로 자기 진영의 결집도를 높여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처음에 여당은 와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앞서고 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해찬 대표가 어제부터는 이게 조금 부족하다라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뭐냐면 지지층들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안 나가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길 거야. 그러면 아 내가 뭐 투표하러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뭐 놀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나가면 우리 내 진영이 질 수가 있어. 이렇게 될 경우는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이 어렵다. 그러면 도저히 아파서 못 나가는데 나 님거라도 꼬꼬라도 나가겠다. 라고 휠체어 타고라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결집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전투표를 높이는 게 여당에서는 하여튼 빨리 뭔가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좀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전략 같고 네. 반면에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질수 있다. 위기감. 이런 것들을 잔뜩 고조시켜서 나중에 이제 15일 날 본투표에
투표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시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당일 투표를 독려하고 미래통합당 지도부 최근 후보들 막말로 인해서 상황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만났는데 잠시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느 사람들이 안 연결했는데 뭔가 차명진 후보 같은 그런 얼마나 윤리위원회가 그런 식의 판단을 해본 거 그게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입장문을 내서 정리했습니다. 네, 뭐 황 대표도 말했지만 어젯밤 입장문을 냈지만 그 전에 큰절까지 해놓고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예, 오히려 지금 막말도 막말대로 선거에 이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에 별 이슈가 없이 시간이 너무 바투게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변수로 자체 골을 넣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데 지금 통합당 쪽에서 막말이 이제 몇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문제예요. 예. 제명하겠다. 그래서 읍참마속이라고 하죠. 단호하게 지도부가 지역구 하나를 잃게 되더라도 전국 선거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막판에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예. 차명진 후보가 제명될 줄 알았는데 윤리위는 살려줬어요. 네. 탈당, 납득할 수 없다고 김종인 위원장도 탈당 권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한심한 결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는 이거 나는 우리 당 후보로 인정 안 한다. 그럼 윤리위원회는 또 통합당의 이 주요 조직이 아니냐 이거예요. 결정하는 조직인데 국민들의 시각에는 통합당 지도부가 다 단합되어 있지가 않다. 윤리위는 살 길을 열어주고 차명진 후보 본인은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선거 자격이 유지되니까 네. 계속 선거운동 하겠다는 거고요. 유세. 그러면 선대위원장은 이 당내 조직의 결정이 한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는 우리 당 후보 아니야. 그럼 지금 차명진 후보 어느 당 후보로 뛰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부천 병에서 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예 자를 거면 자르고 살릴 거면 살려야 되는데 이거는 자른 것도 아니고 살린 것도 아닌 이상한 상황이 연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부의 결정이 더 이상하게 혼란을 초래하는 양상이 돼버렸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네. 네, 계속 얘기하지만 뭐 황 대표는 차명진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뭐 선거 완주는 가능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김 변호사님, 네. 이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좀 불안하다,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당연히 뭐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을 네. 거예요. 특히 이제 이전에도 있었고요. 관악관에. 네. 그다음에 또 차명진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도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제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선거에서는 뭐 마이너스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제명이 아니고 이제 탈당 권유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세월호랄지 이런 막말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이 뭐냐. 아무리 김종인 위원장이랄지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명진 우리 당이 아니다랄지 아니면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문제를 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의 간판을 걸고 계속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 다른 후보들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선거판에 휘청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미래통합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천 과정에서 물론 이제 사천 논란 그런 거 있고 많이 뒤집어지긴 네. 했지만 그래도 저런 어떤 친박이랄지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많이 걸려냈다는 평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좀 말이 많았던 게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제 막말에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컷오프가 안 되면서 결국 경선서 본인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선거 과정에서 또 저런 얘기를 해서 통합당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네. 맞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명을 하는 것이 선거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 저는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탈당 권유했단 말을 듣고 좀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사실 수도권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자체는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경합 지역에서는 박빙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뭐 0.몇% 차이 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막말이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윤리위원회가 왜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
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통합당 내부가 이렇게 소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하찬 대표 여러 가지 이제 선거에 대해서 전략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하찬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제1당이 되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수를 넘겨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안정적인 제1당이 되려면 아직 2%가 부족합니다. 박중인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와 도와주시고 투표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 자신 있다고 했다가 이제 좀 뭐 2%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선거 전략 같기도 한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오늘 아침에 이해찬 당대표가 사퇴할 것이다, 네. 총선 이후. 맞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이런 기사가 예, 나왔는데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발끈했으면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당내에서 논의됐을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왜냐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물론 이제 20대 국회가 5월 말까지 임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가 새로 원구성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내의 이제 의원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지금 이제 여당이 승리하든, 혹은 뭐 무승부가 되든, 패배하든, 새로운 또 정책을 문재인 정부 후반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원외 당대표는 힘이 없다는 게 지금 여러 측면에서 이제 뭐 여야 확인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황교안 대표도 이번에 원내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당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면. 그럼 불출마한 마당이니까 새로운 의원들이 당선이 되면 나는 총선까지만 진두지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면 성과, 책임이면 책임, 그리고 사퇴하겠다라는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보도에 흘러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 사퇴론, 사퇴설, 이거는 지금 총선 아직도 며칠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사령탑이, 네. 사령탑이 총선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사퇴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이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러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억측이나 이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될 때까지는 총선 결과에 이해찬 대표가 개표 방송 보고 있는 장면이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런데 네. 사퇴설이 벌써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 사퇴설은 전혀 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지금 선을 그었고요. 일단은 뭐 사퇴 여부는 총선이 끝나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건 여권 인사의 N번방 연루설이었는데요. 우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정에서 완전 퇴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이 발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매우 이상한 선언이다. 이 메시지는 거꾸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N번방 연루자가 있을 예정이니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라 라는 메시지를 예언처럼 하는 거예요. 네. 공작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두 개 내지 세 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이번 주말께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주말 토요일인데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은데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변호사님.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공작입니까? 설입니까? 이게 뭐 루머입니까? 이게.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황교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엄청나게 혼낸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네. 왜 이런 걸 지금 폭로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도움도 되지 않는 거를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특히 이진복 지금 총괄선대 본부장한테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 경험이 가장 풍부한 김종인 대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선거를 지켜봐왔지만 선거 막판의 폭로는요,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남북정상회담 같은 경우 16대 총선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사흘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여당 승리할 줄 알았어요. 네. 여당 승리 못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이런 게 터지면 그 사안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폭로해서 누구한테 유리한가를 봅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총선이라는 게 진영 투표예요.
그러면 이게 폭로가 되면 그 사안 자체 아우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내가 저 사람을 안 찍어야 되겠다 이런 심리로 가는 게 아니고 저게 발표가 되면 우리 진영에 불리하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더 투표를 해야지 우리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역풍이라는 거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저런 폭로 자체는 이제는 사안 자체를 그 사안 본질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N번방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여권의 인사가 관리되어 있다라는 하는 것도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또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진실 자체보다는 이것이 선거에 대한 유리한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 지금 사전투표를 보십시오. 벌써 700만 명, 800만 명 이상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로 영향도 없다는 거죠. 괜히 예를 들어서 공당이 선거에 불리하니까 이런 걸 띄워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뭐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이미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김을 빼서 공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지만 그러나 결국 선거 전에 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역풍도 불 수 있는 게 왜냐? N번방 문제는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여성의 피해라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선거에 이용한다 이렇게 판단되면 폭로한 사람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